대준님이 오늘 오신 고민은 두 가지의 숙제를 가지고 오셨대요. 예, 예. 두 가지의 숙제를 가지고 오셨는데 네. 이거를 풀어야 되는 고민이겠죠? 근데 그쵸. 한 가지는 부부 사이에 이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별수가 있나 없나를 가지고 오신 거고 한 가지는 내 네. 일이 네. 이동수가 있는지 없는지 업종을 네. 바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가지고 왔다는데 내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네, 거의 뭐 거의?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거의는 없겠죠? 어. 네. 근데 이미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4, 5년 전부터 네. 5, 6년 전부터 대주님은 인생이 하락을 하라 해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라. 이 여자를 만나면서부터 내 인생이 행복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러시는데요. 그리고 네. 또 말을 하자면 집사람이라는 사람이 1부종사, 2부종사, 3부종사를 하고 살으라는 사주예요. 그러면 대주님을 만났을 때 분명히 처녀와 네. 처녀를 만나지는 않았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를 네. 갔다 왔든가 한 번 네. 갔다 왔든가 두 번 갔다 왔든가 그 사람을 만났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응? 맞아요? 예. 그리고 이 여자를 만나놓고 행복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노라. 왜 없었냐면 연애했을 때에는 연애도 그렇게 오래 하지도 않았나 봐. 연애했을 네. 때는 행복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혼하고 난 그러니까 둘이가 합치고 난 날부터 대주님은 말을 그대로 여자들을 표현을 하자면 눈물바람이 너무 많이 고여 있었고 마음에 한이 너무 많이 있었노라 지금 그래요. 네. 그거는 여자가 별나기 그렇게 별날 수가 없대요. 성격 또라이. 이 성격 또라이를 어떻게 맞추고 살았었어? 왜 성격 또라이냐면 그 여자는 살면서 지금 날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았고 자기가 싫은 거는 안 하고 사는 스타일이고 자기가 가져야 될 거는 다 가지고 사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예요. 근데 이렇게 말할게요. 사기 결혼을 하셨네요. 사기 결혼을 당하셨네요. 이게 이 네. 여자가 자기의 과거를 숨기고 자기의 흠을 숨기고 자기가 부족했던 부분을 감추고 사느냐고 많이 노력을 했대요. 네, 맞아요.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별거 아닌 별거를 하고 살았는데 네. 별거 아닌 별거를 지금 하고 사시나요? 그렇죠. 근데 이 여자가 더 웃긴 거는 대주님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살아 지금. 아마 어떻게 보면은 그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솔직하게 말해줘야죠. 예전에는 너무 간섭을 해가지고 뭐 막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막 스토커처럼 막 그 정도까지 일거수일투족을 막 꼬치꼬치 캐먹고 그래갖고 그때는 아 이 여자가 그래도 그래 나를 좋아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지금 이제 그 관심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좀 더 홀가분한 것 같아요. 사기 결혼 네. 당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뭐 이별수는 이미 들어와 있어요. 예. 왜 이별수는 이미 올해, 들어와 있냐면 예. 별거를 작년에 하셨나요? 거의 뭐 별거를 그 정도. 이미 예. 작년에 하셨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떨어져서 예. 내가 필요할 때 전화 통화하고 싶을 때 통화를 하는데 전화 통화도 나한테는 들리지도 않아 전화 벨소리가. 그냥 마지못해서 1년에 한두 번 하시나 봐. 내가 필요할 때 그렇게 그만큼의 전화 벨소리가 줄어들었고
거의 안 울리다시피 한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나한테 지금 두 분 다 직업이 뚜렷하게 들어오지를 않아요. 네. 뚜렷하게 들어오지를 않아. 근데 이 여자가 또한 대주님한테는 항상 돈을 못 벌어다주는 신랑 항상 무시하고 살았노라 지금 그래. 집에서 살면서 몽댕이만 안 들었을 뿐이지 무기만 안 들었을 뿐이지 언어폭력과 그 사람의 행동이 말도 못하게 또라이 아닌 또라이였다고 지금 그래. 그리고 고문을 당하셨나요? 아니요. 그 말은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네.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대주님이 자는 꼴도 못 보고 그냥 그 앞에서 앉혀놓고 했던 말 또 하고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대주님 입에서 떨어져야지만이 그 사람이 대주님을 내려놓는 그런 또라이 습이 있나 봐. 네, 약간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살았어요? 나도 못 살아. 그래서 지금 한편으로는 와이프가 관심이 조금 줄어든 게 뭐 서운해? 서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좀 편해요. 관심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거 어떻게 계속 이렇게 그냥 미기적거리는 것보다 어느 순간에 딱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요즘 가끔 이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입에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지금 별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네. 별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왕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중요성도 못 느끼고 서로 간에 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어오지를 않고 이 여자는 또 말을 하자면 남자가 또 들어와. 남자가 또 들어와. 그 말은 어디를 이렇게 사방 동남서북을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지 취미를 이렇게 바깥 생활을 많이 좋아하는지 조금은 그렇게 들어와요. 나한테는. 그러니까 대주님한테는 이미 시선이라는 게 끊겨 있고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아마 정리를 하지 않을까. 정리라는 거는 그리고 이미 그리고 서로에는 서로 간에 혼인이 올라가 있지는 않잖아. 올라가 있지 않는데 지금 떨어져서 살면 별 의미는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솔직히 대주님도 그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들어오지를 않는다는데 내 말 틀리나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느낌이 지긋지긋했대요. 지긋지긋했고 집에 들어오며 일하고 들어와서 좀 쉬었으면 좋은데 쉬는 공간을 주지를 않았노라 지금 그래. 못놈의 성격이 그렇게 난폭할 수가 없었다고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내년 수전에는 이미 이별수는 들어와 있어요. 올 수전 가을부터 네네. 내년 정도에는 정리를 해서 각자 살게끔 들어오고 그렇게 네네. 비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물어보자면 이거는 이미 한 가지는 이미 풀었고 또 한 가지의 숙제를 풀자 하면 대주님은 대기업을 다니라는 사주야. 아니면 갈록을 먹고 살으라는 사주인데 지금은 그런 쪽으로 있어 보이지도 않고 차라리 그쪽에서 내 이름 석자를 날리고 살았더라면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 있으면서 밑에 사람들을 이쪽으로 케어해주고 저쪽으로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상사가 돼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게 대주님이 큰 내 인생의 실수가 하나예요. 25, 30살 그 무렵에 35살 그 무렵에 내가 분명히 갈록의 도장을 찍었었어야 돼요. 갈록의 나라에서 시험을 봐서 그쪽으로 들어갔었어야 돼. 뭐 하셨나요?
아, 그 당시에요? 응. 그 공부는 당시에, 안 되고 뭐 했냐고. 그 당시에는 자영업 했었죠. 그러니까 예. 공무원을 안 했었냐고, 대기업을 안 다녔었냐고. 아, 대기업은, 삼성, LG, 이랜드 다 다녔죠. 그러면 다녔다고 말을 해야 될거 아니야. 내가 그랬잖아. 예. 35, 40살까지, 40살은 말은 안 했지만, 그 사이에 분명히 내가 대기업에서, 연구나, 무슨, 이렇게 사람, 무슨, 가리키는 거나, 그런 쪽에 있었어야 된다고. 뭐 했냐고. 대기업은 그냥 로봇 같은 생활이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닌 건 맞죠? 네, 로봇 같은 생활이 싫어서 LG 삼성 때려치고 이랜드 들어갔죠. 이랜드 들어가서 한 10년 정도 근무하고, 그리고 이제 이랜드도 그만두고 자영업 하겠다고 하다가, 쫄딱 망했어. 예, 쫄딱 망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부터 지금까지 피지를 못하고 사셨던 거고, 지금 네. 날까지 내 마누라한테 개무시당하고 살았던 거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영업해서 대기업 사람들보다 월급쟁이들보다 내가 버는 게 헐낫겠지 하고선 자신감을 가지고 나왔던 게 대주님은 학은이었어. 그러면서부터 내 인생이 지금 날까지 꼬여서 피지를 못하고 살아. 안 그래요? 네, 지금은 맞아요. 어디 가서 내가 뭐를 한다는 말을 꺼낼 수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네. 돌아다니는 직업이든지 아니면 건축에서 그냥 건축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나 뭐 그런 쪽이면 상관이 없지만 아예 그냥 밑에 바닥에서 지금 기어 올라오고 있다고. 근데 끄집어 줄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동남서북으로 내가 말 그대로 막노동을 하고 다닌다고. 네, 맞습니다. 그 막노동하고 사는 인생이 내 마누라가 그거를 매일같이 우려먹고 있다고. 너는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 내말 네, 틀려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게 매일같이 부부싸움의 원인이에요. 네. 시바라면 내말 틀리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 나도 여자지만요. 나도 여자지만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대기업 다녔을 때는 이 여자가 아니더라도 대주님은 정말 인정받고 살았겠지. 근데 내가 막노동 일을 한다 하니 하나같이 나를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사는 게내 마음속에 이 합병이 쌓이고 쌓이고 있다고요. 5년만 고생하세요. 아, 5년씩이나요? 나도 모르게 5년 나왔어요. 5년만 나 죽었어요 하고선 일하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여기에서 지금 날 대주님을 집어넣으면 현금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돈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루하루 허우덕거리면서 사시나 봐. 그래도 뭐 정규직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뭐 비정규직으로 해서 뭐 안전 쪽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장이 뭐 길면은 2년 반, 뭐 짧으면 1년 뭐 이렇게 그게 대주님은 그렇게 말을 하시지만 나는 대주님을 마음을 느꼈을 때 항상 불안증에 항상 내가 언제 여기에서 나갈지 모르고 다시 올수 있을까라는 그 불안증이 지금 항상 내 마음에 차지를 하고 있다고. 나그 정도 전못 보지 않아? 내말 틀려? 아니요. 아니, 너무 너무 잘 맞추시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뭐 놀랍기도 하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는 있겠는데, 지금 와이프하고의 문제가 이 지금 와이프의 문제는
이미 이별수는 아까 내가 똑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이미 이별수는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 정도면 정리가 될 것 같고 내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서로 간에 마무리를 줄 것 같고 올 봄부터는 이미 준비를 시작하실 것 같고 같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직업은 일은 다시 지방으로 많이 다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뭐 천안 아니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이렇게 한 곳에서 있으면 여러 군데 이렇게 뭐 여기 2년, 여기 2년, 여기 2년, 뭐 여기 3년, 그러니까 한 곳에서 10년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짧게 짧게 들어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 저는 현장은 자주 변동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집에서 출퇴근 가능한 현장만 서울에서 아니면 수도권 쪽에서 집에서 출퇴근 가능한 곳만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외지 생활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좀 일하는 조건이 좀 까다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뭐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일은 끊이지 않고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 자체적으로도 지방이나 이런 쪽으로는 거의 뭐 암만 조건이 좋아도 어차피 일이라는 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제가 지금 뭐 이 나이에 일해가지고 뭐 떼돈을 벌 일도 없고 일단은 생활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보다는 그냥 그냥 안정적인 생활 때문에 계속 일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년만 조금만 고생 더 해주세요. 이왕 하시는 거 조금만 더 고생해놓고 나면 5년 후에는 그래도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었네라는 소리가 분명히 들려요. 아, 지금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나이가 적은 나이도 아닌데 5년은 좀 너무 긴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고생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그렇죠.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아, 지금 와이프하고 이별수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내년쯤이면은 이제 정리가 된다 그러는데 저는 한편으로 또 걱정되는 게 지금까지 와이프하고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면서 뭐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또 그냥 유야무야 해가지고 또 흐지부지 될까 봐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아니에요 들고요. 정리돼요 정리돼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정리된다고 이렇게 딱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정리를 하더라도 결자 해지라고 해서 뭐 좋게 끝나면 좋은데 또 와이프하고 또 볼 걸 못 볼 걸 보면서 또 정리가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우려 아닌 우려도 있고 좀 정리를 하더라도 좀 쿨하게 해피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지 안 그러면은 제가 와이프를 처음에 만났을 때도 제가 와이프가 처음에 뭐 딱 마음에 들었다 이런 것보다는 와이프가 저기 구애하듯이 그 와이프한테 제가 찍힌 것 같이 해가지고서 아 어떻게 보면은 와이프가 저를 선택한 것처럼 해가지고서 이렇게 만남이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와이프는 좀 성격도 괄괄하고 그 여자들 성격이 아니라 거의 남자 성격 같아가지고 좋게 끝낼 수 있는지 좋게 끝나요. 좋게 끝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보이고 좋게 끝나게끔
보여요. 왜냐하면 둘다 성격이 만만치 않은데 한편으로는 또 대주님이 그분하고의 또 똑같은 맞대응을 하지를 않으려고 해. 그 사람한테 많이 배려를 해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올 때도 만약에 그 사람이 깽판을 부린다 해도 대주님이 지혜롭게 아마 나오는 걸로 나한테는 보여.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둘다 우르르 올라오면 법적으로 가겠지. 근데 그렇게까지는 들어오지 않아. 알겠죠?